자, 지금부터는 저희가 작성을 하실 때에 그 연산이 필터 연산을 하시는데 연산이 두 개, 세 개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경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이면서 영어가 50점 이상인 사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 두 개 만족해야 되고요. 그래서 반이 일반이에요. 일반이면서 영어 점수가 50점 이상. 50점 이상인 데이터를 대상으로 데이터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다 이거죠. 필터에 해당되는 것을 잡아서 저희가 이제 하시면 되고 뭐 새로운 걸 만들어서 되고요. 지금은 이제 그 영어 일반이면서 그래서 example 뭐 1 이렇게 쓰시고 언더바 그 영어니까 영어 점수 50점 이상 그래서 영어니까 English 언더바 50점 이상. 자, 이거 되면서 필터를 위해서 쓰시고요. 일반이니까 클래스가 이렇게 되는 거죠. 클래스가 같다 1. 그리고 엔드에서 연산, 엔드 연산을 써가지고 둘 다 만족해야 됩니다. 이렇게 쓰시고, 영어가 English 이거죠. English가 50점 이상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50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써서 이제 그,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요. 그래서 example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example 1반이고 English가 50인 이런 것을 해보시면 클래스 1반이면서 그래서 이제 English 부분이 50점 이상 English는 되게 높네요. 대부분 되시겠죠? 그래서 AND 연산을 이용해서 두 가지 만족하는 걸 쓸 수 있다. OR 연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 이런 OR 연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그 랭귀지 배우실 때 대부분 해보신 거라서 여러 번 해보셨죠? 해보신 거라서 이런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내가 원하는 행들을 잡아내는 걸 쓰는데 쓸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그 한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화 연산이 여러 개인데 이꼴 연산이 계속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일반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도 되고 저희가 3반도 되고 5반도 된다. 일반과 3반과 5반 이렇게 해서 5반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5반의 데이터 기준으로 해서 찾아 쓰려는다 이렇게 쓰시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클래스 135 쓰겠습니다. 그냥 135 이렇게 붙여서 1반, 5반, 3반, 5반 쓰시고 필터인 경우에는 클래스가 1반이고 또는 이렇게 써서 이거여도 되고 또는 5화 써가지고 클래스가 또 그 3반이고 3반 또는 또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가 5반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하셔서 이제 예기치 않은 이꼴이 두 개 써야 되는데 이꼴 한 개만 썼네요. 두 개 써서 사용하시면 작성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xam 쓰시고 135 해가지고 135 이렇게 쓰시고 실행해 보시면 1번과 3번과 5번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2번, 4번 빠졌죠?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찾았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은 좀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라클에 in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네. in 키워드 연산자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in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 3, 5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이해되시겠죠? 포함이 되어 있는 데이터 이렇게 쓸 수 있으시고요. 얘네들을 이제 in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하시면 132페이지입니다. 132페이지에 보시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하시고 여기 언더바 1 여기 두 번째 건데 언더바 1로 두 개 붙여주시고 이제 클래스는 같은데요. in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사용할 건데요. 클래스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in 씁니다. 데이터가 이게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가 여러 개니까 여러 개를 해줄 수 있는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을 구성하고 있는 벡터를 구성합니다. C 쓰시고 1, 3, 5 이렇게 해서 그 벡터 안에 데이터가 여러 개니까 1, 3, 5 중에 하나가 들어있는 클래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써서 사용하시고 이제 컨트롤 엔터 눌러서 해보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된 걸 볼 수 있으시고 언더바 2를 이용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한번 잡아내 보시면 1번, 3번, 5번의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처럼 이렇게 클래스 같은 항목에 해당되는 데이터, 같은 항목입니다. 같은 항목에 있는 데이터가 이꼴 비교로 하면서 여러 개를 이렇게 써야 되는 경우, 여러 개의 항목에 대해서 써야 되는 경우는 in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시면 좋겠다. 되시겠죠? in이라는 연산자를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데이터가 여러 개니까 데이터를 여러 개를 그냥 쭉 쓰는 게 아니라 이걸 한 개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이때 벡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1, 3, 5 이렇게 데이터를 여러 개를 집어넣으면 이걸 반복 처리해서 이걸 비교해 준다. 그래서 1번, 3번, 5번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길게 안 쓰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되시겠죠? 자, 저희가 그 연산자를 이렇게 하시면서 그 나누기 연산자는 이제 뭐 심 나누기 슬래시 뭐 4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쓰시면 2.5에서 소수점까지 전부 다 계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슬래시이고요. 아시겠죠? 슬래시에 해당이 되는 건데 저희가 그 나머지 소수점 이하가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10 퍼센테이지 슬래시 퍼센테이지 기호로 사용하고 4로 이제 나는 나머지의 몫이다. 그러면 2가 남죠. 소수점이 없어지는 걸 보이시죠? 됐나요? 이렇게 보일 수 있으시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것을 또 이제 쓰시는데 나머지는 여기 보면 퍼센테이지 두 개를 붙여서 나머지에 해당이 되는 것을 씁니다. 10 나누기 4 하면은 1로 남고 2가 남네요. 값이 똑같아서 좀 그런데 그러면 이제 10 퍼센테이지 두 개 붙이고 3으로 나눠 볼게요. 그럼 1이 남겠죠? 3 남는 나머지는 이제 1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 눌러 보시면 1 이렇게 되는데 퍼센테이지를 두 개를 붙인 이유가 있겠죠? 퍼센테이지 앞으로 붙여서 한 개짜리는 많이 이렇게 쓴다 이거죠. 그래서 한 개짜리를 쓰면은 그 한 개짜리 쓴 거하고 또 헷갈리겠죠? 뒤에 있는 문자하고 합쳐서 무슨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퍼센테이지 두 개를 붙여서 나머지를 사용한다. 이때에 그 슬래시의 나머지를 구한다라는 얘기는 나머지는 소수점까지 표시가 됩니다. 소수점까지 계산이 되는 거고요. 계산해서 계산 처리를 해주는 게 그 슬래시고요. 그런데 이제 위에 목이라는 것은 나머지 나는 몫에 해당되는 것은 몫은 이제 소수점이 없어져요. 소수점이 없다. 소수점이 없어진다. 없어짐.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 반올림 되지 않습니다. 버림이 되고 점오니까 버림이 된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나머지 나는 나머지에 해당되는 것이 저희가 이제 소점 다 나누고 나는 나머지에 해당되는 것을 퍼센테이지 두 개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된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사용되는 연산자 중에서 특별한 것들을 한번 더 보셨고요. 그래서 특별한 것들은 다시 확인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